한달 정도 이렇게 딱 키운 닭을 이렇게 이제 독일을 해서 여러분이 살이 굉장히 아들야들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산의 할인닭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수산도 다 들어가 근데 요거는 100% 국내산이고요. 네. 그 옆에 양파라든지 마늘, 생강 요즘 채소 가격 참 많이 올랐다고 네. 하는데 요것도 국내산, 대추도 국내산이고요. 그 안에 들어가는 찹쌀조차 국내산이에요. 네. 할인닭과 국내산의 우리 농산물이 만들어진 삼계탕이니까 예. 정말 믿고 드실 수 진짜 있겠습니다. 이 무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보양 세트. 자,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은 이 삼계탕인데, 요게요, 자, 워낙 이제 잘하시기 때문에,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동시키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딱 중탕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, 삼계탕 끓이려면 장 봐야지, 이거 네. 손질해야지 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. 그런데 아예 하실 거 없게 그냥 예. 이렇게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동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고, 네.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해서 뚝배기에 예. 딱 맛깔나게 담아만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한번 뜯어볼까요? 이게 실제로 여러분, 배송되는 똑같은 상품 네. 저희가 팩을 아예 지금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국물 일단 깨끗하다. 여러분 이 육수 자체가 네. 굉장히 24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육수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네. 자, 안에 이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아이고, 와. 예쁘게도 다리 꼬고 있네요. 야, 이겁니다. 네. 다른 게다 필요가 없어요. 수산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. 자, 여러분 이거 딱 드시면서 파종도만 이렇게 살살 한번 딱 뿌려주시면 네. 삼계탕 완성. 오, 다른 거 진짜.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. 요 안에 좀 잠깐 좀 볼까요? 배 한번 살짝 발라볼게요. 고운 자태. 그 예. 안에 진짜 그득그득하게 찹쌀이라든지 뭐 네. 요런 오. 대추 요런 게 들어가 있는 네, 거예요. 보세요. 살 보세요. 야들야들하죠? 이야, 이거. 이게 여러분 연기입니다. 굉장히 부드럽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육수가 진한데 네. 안에 또 이게 또 일일이 하나하나 찹쌀 또다 넣어드렸어요. 예. 그러니까요. 찹쌀 그득하게 넣어드려서 네. 요게 반계탕 아니라 아예 삼계탕으로 진짜 큰 말이야, 먹어볼 게 통째로. 제대로 있게 들어가 있는 거고 예. 안에 이렇게 보시면요. 예. 대추도 예. 어쩜 이렇게 뭐 부스러지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원래 모양 그대로 네. 딱 제대로 들어가 있죠. 진짜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안에 그렇죠. 수산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. 네. 그러면서 살이 야들야들야들. 요즘 애들이 굉장히 잘 이거 먹겠어요.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살이 진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어떤 이 탄탄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 쫄깃함, 예. 탱글탱글함, 먹어봐야 되겠다. 여들여들함. 그러니까 역시 삼계탕은 진짜 연계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어머님들 다 있으신 거예요. 그 중에서도 할인닭. 오, 뼈가 쏙 나왔어.